그러니까 구원장, 오늘 밤은 계속 나랑 같이 있어줄래? 내일이면 우리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게 될 테니까. 이 관계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지막 어리광이자 부탁이야. 이걸로 짐은 다 챙긴 건가? 메두리 녀석, 결국 마지막까지 안 돌아왔네. 뭐 따지자면 내가 키우던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나. 그러니까 넌 빠져있으래도! 네가 굳이 사사건건 참견하지 않아도 우리들만으로도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매번 잘난 척하면서 끼어들어야겠냐? 꼭 그렇게 대장 노릇을 해야겠어? 결국 알리샤한테 사과도 못했고 구원자에게 떠난다고 말하지도 못했어. 하지만 이게 옳은 거겠지. 이래야만 해. 구원자와 함께 지내면서 그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어. 다른 정령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해. 내게 남아있던 작은 미콜은 이제 구원자와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땅에 경공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거목이 되어 강해지는 것처럼 나 역시 강해질 수 있어. 이 숲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누구에게도 진심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혼자서도 괜찮아.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체 이 눈물은 뭐지?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구원자님, 니콜님을 찾지 않으셔도 되나요? 그렇게나 사이가 좋으셨는데. 그러신가요? 그러시다면요. 가까스로 새로운 임무지에 도착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다. 새로운 임무지에는 내가 아는 얼굴이 단 한 명도 없다. 당연하지. 이 성소의 경비를 돕던 숲지기들은 전부 지난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잠들었으니까.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네. 메마른 웃음만이 숲에 울려 퍼진다. 실은 알고 있어. 혼자가 되어버린 건 내 잘못이란 걸. 사명감에 짓눌려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게 성소를 지킨다는 수호자의 임무 외에 그 어떤 미래도 존재할 수 없으리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어. 아니, 하지 않았어. 숲지기 애들한테도 제대로 마음을 전했다면, 구원자에게도 함께 미래를 보고 싶다고 전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 난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알려줘, 구원자. 난 더 욕심을 내도 괜찮았었던 걸까? 함께하는 미래를 믿지 못한 게 바로 내 죄.